자매들 얘기 좀 해주시오. 우리는 예은생님의 대리인이자 미덕의 화신이에요. 어, 됐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정말 말해봤자 소용없어. 제 기록에 이런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변절자 굴레는 저지해야 한다. 굴레는 영혼 속의 힘을 복제하여 자신만의 목적을 마구 휘두르려 한다. 그는 천국과 지옥의 힘에 눈이 멀었다. 양쪽의 아주 힘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빗속에서 싸워. 아직 빗속에서 싸워.
기다려야 돼. 아직 상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대안 맞은 가장 젊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 공포를 관장하는 악마인 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숱한 인간이 디아블로에게 씌어 타락하였으나 20년 전 마침내 디아블로의 정수는 영... 나는 수로에 들어올 수 없다. 내 피를 원하지. 이 문은 내가 열어주겠다. 박한 황제? 인사나 나눌 시간이 없다. 하지만 엘리아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나타난 거? 여기서 곧 싸움이 벌어지겠군요. 엘리아 때문이에요. 그놈이 있는 한 칼데움 어디나 위험하죠. 엘리아리, 이 모든 악마를 지휘합니까? 아저씨는 악마 군주가 지나간 자리에 악마가 생겨난다는 이론을 세우셨으니 인간이 발자국을 남기듯이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저씨의 책을 읽을수록 저마저도 아저씨의 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 분이 좋습니다. 아직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카두스는 도시의 진실을 보려면 기반시설이 어떤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칼뎀은 화려하면서도 더럽군요.
비밀을 간직한 채 짐이 너무 많아. 주인님을 위해 저자를 막아야 한다. 기다려야 해. 기다려야 돼. 알고로 오아시스가 300년 전에 발견된 후 무역 협의의 명에 따라 칼데움 수로가 건설됐다. 이미 번창한 도시였던 칼데움은 수원을 확보하면서 더욱 발전했다.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조화로운 대형 식수대로 만들어졌다. 커집니다. 저 통로를 지나면 황량한 사막이에요. 부대의 문을 감춘 못하니 제법 기발하군. 날 통 안에 가두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이게 시간이 얼마나 불편한데. 몸만 좀 돌릴 수 있어서 좋으련만. 저기 당신 아직 살아있어? 괴물인가? 풀어줘서 고마워. 안에서 약간 지루해하던 참이었거든. 이 보관이... 에이, 내 정신 좀 봐. 인사도 안 했네. 난 욕심쟁이 쉔이라고 해. 같이 온 젊은이가 머리를 휘어친 다음 저기에 날 가둬버렸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척 위험한데 말이지. 당신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맞아. 난 옛날에 이 밑에 살았거든. 더 소지할 수 없어. 누군지는 내 거다. 조심해 가기. 전파다풀 위험하지 않아. 아니, 이거 불쌍하기도 하지. 도가니에 저주가 걸린 줄 알았으면 애당초 녀석을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칼데움으로 날 찾아오면 도가니로 어떻게 보석 조각을 합치는지 보여주지. 먼저 가세요. 저는 야영지로 돌아가서. 너와 나는 같다. 하지만 다른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와 마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이용한다. 스스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구나. 타고난 능력으로 신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저는 신이 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말이죠. 날 모욕하지 마라.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테니 그 내 팔름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나의 기록 보관소는 이 사막 안에. 어쩌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래 아래에 있다. 보라들이 내 기록 보관소를 파괴할 수 없어서 결국 반장 같다.
하는 게 좋을까요? 기다려야 돼. 죄를 지은 죄수들은 옷까지만 등에 걸친 채 황량한 사막으로 번쩍든다. 운이 나쁜 친구로 기다려. 회짝을 열어서 함정을 작동시켜야 할 모양이지. 공간이 없어. 돌아가야 돼. 요즘 힘을 제어하는 방법과 마법을 가르쳐주시는데 왠지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 어머니는 내게 재능이 있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다. 계속 연습하면 재능도 발전하겠지. 어찌됐건 지금 검은 영혼석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심판이 너희 모두 여기 내 피가 가까운 곳에 이 괴물들을 가리가리 찢어버립시다. 보라드림이 이런 곳에 왔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자카룸 앞에 무릎 꿇어라.
최첨단 의미 있는 적이었습니다. 영광스럽군요. 고문서가 이 사막에 묻혔을 겁니다. 평생을 지켜도 아무것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하! 그런 일에 대해서라면 잘 아시겠죠? 이게 제 천벌을 받아!
굴레의 기록 보관소를 발견했다.